하면 이제 정말 지역을 예? 많이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선수촌, 네, 뭐 가위비치. 근데 정말 태능, 왕능이에요. 예. VCR 안에서 태능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왜냐? 이건 여인천하 이야기도 사실 나왔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선수들 운동하는 게 약간 여기 기운이 좋은데 선수촌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정왕후의 기를 받아서 우리 여전사들이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런 건가? 거기 네. 다 좀 센 기관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육사 있죠? 태릉 선수촌. 아, 그럼. 기운이 좀 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은 문정왕후가 누워있고 싶은 공간은 저기가 아니라 어디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곳, 지하철역, 선정릉역에 그 정릉 있잖아요. 네. 그 정릉 그 자리였거든요. 왜냐면 정릉에 누가 있냐면 바로 문정왕후의 남편 중종이 거기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묻히고 싶었는데 거기에 묻히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보세요. 지금 지도 보시면 거의 네, 14km. 네. 아, 멀어요. 네, 떨어져가지고 저 멀리 네.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거리도 거리인데 한강으로 뚝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저 위에 올라가서 혼자 저렇게 있을까? 그 궁금증을 오늘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문정왕후 하면 사실 조선왕조실록 기록에는 매우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서경에 보면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은 집안이 다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딱 명정실록에 보면 바로 문정왕후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암탉이 울어서 이 집안이 망하다.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왕비니까 뭐 나라가 망한 그런 원인이 있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는 물론 가장 큰 것은 아들인 명종을 대신해서 수렴청정을 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를 진작한다면 그냥 멀쩡했던 남편의 무덤을 본인이 그냥 좌지우지해가지고 옮겼다라. 그래서 우리 조선의 왕비 중에서 남편의 무덤을 강제로 옮긴 유일한 왕비가 문정왕후. 유일한 왕비. 근데 왕비가 북단으로 왕의 능을 옮겼다는 거 이게 가능하긴 해요. 그만큼 결과적으로 이제 왕을 능가할 만큼의 강한 권력이 있었고 그만큼 또 문정왕후가 뭐 요즘 표현하면 엄청 센 그런 뭐 캐릭터다. 그 조선 왕릉이 지금 왕이나 왕비가 묻힌 건데 여기가 총 42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태릉은 굉장히 규모가 큰 왕릉에 속하죠.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지금 저기 화면이 나오는데 보면 3단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봉분이 있는데 병풍석 그 능 자체를 둘러싼 돌을 병풍석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또 난간석이 있어요. 왕비만 있는 그 단능 한 사람만 있는 능인데 저렇게 병풍석 난간석 다 갖춘 건 이게 유일해요. 병풍석에 보면 12지진상 신상이 새겨져 있고 구름 문양이 있고 또 그 위에 병풍석 위에 그 만석이라는 돌인데 거기에 보면 12간지로 또 갑을 그걸 또 새겨놨죠. 맞아요. 12간지가 다 쓰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정 그 북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자자가 쓰여져 있어요. 지는 저 북쪽을 상징하는 동물이니까. 병풍석을 세운 경우보다 안 세운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특별하게 병풍석을 세웠고 굉장히 아름다운 조각이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저 성물의 크기가 지금 3m가 넘어요. 턱인, 문석인, 무석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 문인, 무인이 있잖아요. 네. 저 옆에 서면 사람보다 훨씬 크죠. 허준오빠랑 같게 생겼어요. 괜찮아요. 몸이 뚜렷하고 같게 생겼어요. 왕릉 알바 한번 하시죠. 들어가서 있으니까. 문정왕후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화려한 능을 갖게 됐고 또 남편인 중종의 묘를 옮겨 했던 이유.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을 그러니까요. 것 같죠? 네. 그렇다면 먼저 문정왕후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겠습니다. 열일하네. 문정왕후와 중종이 함께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정말 많죠. 그중에서 딱 떠오르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노래만 들어도 딱 떠오르시죠? 바로 여인천하. 뭐 문정왕후의 대사는 아니었지만 이 드라마의 상징과도 그렇죠. 같죠. 그렇죠. 이 드라마에서 문정왕후 역을 전인아 배우가 맡았고요. 중종은 최종환 배우가 맡으셨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여인들 사이에서 중종은 정말 쉴 수가 없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중종은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라고 말할 뿐이었죠. 맞아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그거밖에. 아, 그 사실 네. 그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여인들의 암투가 장난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가운데서 충종 너무 불쌍해. 그리고 또 하나의 작품은 바로 대장금입니다. 이 작품에서 문정왕후는 박정숙 배우가 맡으셨는데요. 뭐 박정숙 배우는 막 카리스마 넘치기보다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되게 착한 이미지로 나와가지고 앞에 봤던 그 드라마하고는 좀 다른 어떤 느낌이었어요. 반면 중종을 연기했던 이모 배우는 장금이가 올린 음식을 드시고 맛이 좋구나 라고 말할 뿐이었죠. 먹방 유튜브 하셨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중종은 정말 존재감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KBS 드라마 7일의 왕비에서는 중종이 조금 부각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사랑했던 부인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슬픈 중종의 사랑 이야기를 그렸거든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연희준 배우, 그리고 쫓겨나야 했던 부인은 박민영 배우가 맡았는데요. 그 쫓겨나야 했던 부인이 바로 문정왕후였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왔다, 나왔다. 그렇게 센데 쫓겨나겠어? 제가 태릉에서 기운을 느꼈던 그 문정왕후는 사실 세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쫓겨나야 했던 부인은 첫 번째 부인, 첫 번째. 당경왕후 네. 신씨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경왕후는 중종이 왕위에 오르고 7일 만에 반정 세력에 의해서 폐위되고 말죠. 이 내용이 7일의 왕비에서 다뤄진 겁니다. 그래서 7일이죠. 네. 네. 아유. 중종은 연산군의 사실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렇죠. 연산군이 결국은 중종 반정에 의해서 쫓겨난 후에 19살의 나이로 이제 왕에 오르는데 바로 이 당경왕후의 아버지가 이 신수은이라는 인물인데 연산군의 차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적폐 세력의 딸을 왕비로 그 계속 둘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말 중종의 뭐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결국 이제 왕비를 그 배출시키는 그런 또 아픔을 받았던 그런 그 왕이었고 이 당경왕후 신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중종하고 금술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그 사직 오래 살았는데 그 인왕산에 항상 그 자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치마를 걸어두었다. 그래서 인왕산 그 치마바에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당경왕후 신씨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네. 그리고 장경왕후 윤 씨가 들어왔지만 아들을 낳고 회복하던 중 죽고 맙니다. 아이고야. 맞아요. 그렇게 장경왕후 윤 씨가 들어온 지 8년 만에 다시 왕비의 자리가 공석이 된 거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짜잔! 태릉의 주인공 문정왕후인데요. 이 문정왕후가 세 번째 왕비가 되는 데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합니다.